저 빠지면 어차피 뭐. 저게 무슨 텐트 같은 거 희한하게. 쉘터라고 하죠? 네. 오. 아, 마당에다가 야 텐트를 또 설치를 해놨네요. 야, 이거는 뭐야? 겨울이라든지. 야, 저 야외에 저런 공간 있으면 진짜 대박이지. 와.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특이한 게 이쪽 공간. 어, 이건 뭐야? 이게 또 무슨 뭐가. 여긴 뭐 하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예. 저기 또. 아, 무대인가? 제 생각에는 예. 이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아이들이 올라와서 역할극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여기서. 야, 요거 무리수인데. 야. 인형극 같은 거 뭐 하듯이. 예. 그렇죠. 한번 저희 선배님께서 예. 여기 아동 역할을. 아니, 여기서 그냥 가요 톱10을 진행해 주시죠. 좋습니다. 아니, TV에 나온 것 같잖아요. 2월 둘째 주 생방송 가요 톱10. 오늘의 1위고. 야. 김대호, 24시간이 모자라. 얼마나 힘들까? 난 저 안무가 아직 몸에 붙어 있다는 게 너무 열받아. 제가 저 바로 앞에서 봤거든요. 제일 가운데 바로 앞에서 봤거든요. 꿈에 나와, 꿈에 나와. 저만 평생 보이죠. 몸이 기억하니까. 저 안쪽에 보면 또 굉장히 기가 막힌 공간이 있거든요. 와, 되게 넓다. 와, 좋다. 너무 좋다. 마당. 진짜 매주 여행하는 느낌 나겠다 여기. 아유, 우리 막내가 저기서 마시멜로 구워 먹으면 얼마나 좋아.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불을 펴놓고 요즘은 마시멜로 구워 먹더라고요. 그래. 엄마판 집을 제대로 보시죠. 네. 그래서 네. 우리 지금 보는 주택에 굉장히 다양하고 특징적인 공간이 있지만 네. 여기서 집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집은 1위에 빛날 만한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집의 이름은요. 네. 홍천으로 가요 톱10. 아, 홍천으로 가요. 홍천으로 가요. 홍천으로 가요. 1위는요.